은채의 16번째 일기 2023년 7월 14일 오늘은 내 초심을 되찾는 날인지 초특급 게스트들이 등장해서 정말 너무너무 떨린다. 그래도 잘 해내야지. 화이팅! 은채의 스타일기 짠!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엑소 선배님을 만나러 갈 건데요. 왜 이렇게 떨리죠? 원래 초반에는 진짜 전날부터 떨리고 전날부터 막 아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조금 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걱정되고 역대급으로 떨려요. 아 잠시만요. 너무 떨지 않으셨어요. 저희 있으니까 괜찮아요. 엑소 선배님 만나러 가는데 무려 세 분과 함께 할 거예요. 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오늘 엑소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가볼게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 대기실들을 한번 싹 봤는데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대기실이. 그래서 몇 발자국 안 가면은 사실 엑소 선배님 대기실이 있거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좀 천천히 갈게요.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의상이 보이네요. 진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떨려요. 긴장될 땐 스쿼트. 아, 나가셨어요. 찬열 선배님 나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파르가 와, 진짜요? 진짜요? 확실해요? 믿어요, 피디님? 와, 저 진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노래 부르고 계세요. 열창하고 계시는데? 다시? 네.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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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너무 떨렸어요. 아, 두드리는데. 어디로? 아, 네.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로. 네, 스튜디오로 갑니다. 와,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감사해요. 원래 가면서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원래 아니,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카이랑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카이는 대기실에서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오늘 5분 동안 계속 걸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잘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립니다. 투어하고 있어요. 투어 이제 하시지 않나요? 아 맞아요. 투어 준비하고 기사 있어요. 기사 봤어요. 오 감사해요. 우와. 어디 사세요? 저희 아시아 투어. 한국에서도 하시죠? 네, 서울에서도 해요. 티켓팅해. 티켓팅 해야겠다. 아, 그리고 혹시 나이가 어떠세요? 실례 안 된다면? 나이 16. 에? 에? 만 나이로 16. 그러면은 몇 년생이세요? 2006년생이요. 이럴 수가. 형이 16살 차이 나는 거거든요. 16살? 네. 그러면 형 두 배네, 형이. 아, 그러네. 참 나이 반이네. 두 배야. 아, 형 중3 때 태어난 거 아니야? 와. 와, 돗자리에 너무, 야, 돗자리에 거의 몇 년만 앉아 보는 거야.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1대 1로 해도 떨릴 텐데. 3대 1로 하려니까 힘들지. 아저씨도 셋이 있는데. 역대급. 아, 잠시만요. 너무 떨지 않으셨어요. 저희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해요?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광이에요, 너무.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마실 걸 준비했어요. 이게 뭐죠? 파인애플, 파인애플, 블루소다, 메론, 오렌지. 아. 소다를 준비해봤어요. 와.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먹었던 거 같아. 네, 마침 그래서 타이틀곡이 크림소다잖아요. 네. 곡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은데요? 아, 저요? 네. 크림소다는 사랑에 빠진 순간에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뭔가 짜릿한 크림소다의 빗대어 표현한 그런 댄스 팝 곡이고 좀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섹시한 느낌의 곡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또 춤을 연습을 어제 했는데 오! 어렵죠? 네. 이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시간 넘게 연습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따가 찍어야죠. 찍어주실 거죠?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은채의 스타일기는 혹시 아시고 이렇게? 아, 물론 있죠.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이거 출연하고 싶어서 줄 섰다고 맞아요. 하는데. 저희도 겨우 이거 해가지고 한 거라서. 네. 못 들을 뻔했어요. 네, 진짜로. 진짜요? 네. 진짜예요. 저는 나이 제한에 걸릴 뻔했어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형 위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또 카이 선배님이랑 2화를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라서 많이 못 했는데. 짜잔. 카이도 떨려하고 인천이도 떨려하고 약간 각자 대기실에서 화상통화하는 듯한 아, 너무 낯가려가지고 네. 근데 카이도 되게 낯가리는 친구거든요. 저도 진짜 싫어요. 그쵸? 이거 이겨내려고 이 프로그램 맡으신 거라고 하시는데 그쵸? 아 극복을 위해서 극복 중인데 오늘 다시 꺾였어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카이 선배님 편에서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저희 리세라핌이 러브샷 커버를 봤어요. 알고 있죠. 거의 다 보셨네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엑소 걸 해주시다니 케이콘에서 네. 맞아요. 진짜 보셨네요? 색깔도 다 맞춰서 입고 맞아요. 흰색 네, 흰색이 쉬우면 아니야? 제가 흰색이었고 흰색이요. 그래서 딱 끝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내 파트를 안 하시더라고. 내 파트는 그 사쿠라 씨가 다 달랐어요. 근데 진짜 보셨나 보네요. 옷이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잘 땄더라고요. 좋던데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 저 옵세션 해보고 싶어요. 콜미 베이비. 아, 그런 것도 잘 어울리겠다. 늑대와 미녀요. 늑대와 미녀요?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리세라핌 곡 중에서 네. 좋아하시는 곡이 다 좋죠, 사실. 저도 다 좋거든요. 근데 얘가 얘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수록곡도 알아요. 저 리세라핌 노래 엄청 들어요. 수록곡도 다 들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피어나라는 노래 있죠? 가사가 평소에 하시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약간 나는 항상 엄청 강해. 난 지지 않아. 싸울 거야. 이런 노래를 많이 하시다가 사실 그렇지 않다. 너무 정확한데요? 그런 그게 좀 돋보여서 저보다 저 장르도 너무 좋고 노래가 아무튼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 난 그토록 강하진 않아 너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데뷔하고 많이 지났잖아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사실은. 시간 데뷔하고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있나요? 지금 리스라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데뷔 때 첫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기억나세요? 네. 와. 첫 데뷔 쇼케이스인데도 3,000분이 와주셨거든요. 커튼 이렇게 입고 나 이렇게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막 이렇게 발부터 머리까지 쫙 돋았는데 끝나고 멤버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다 똑같이 그걸 느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춤은 어떻게 추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노래 시작하기 전에만 생각. 맞아. 언제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연말 무대 때. 연말 무대? 첫 연말 시상식 때. 왜요?
히드라 했던 무대인데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아요. 첫 무대보다?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11분 동안 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원래 그래요. 제일 힘들 때가 제일 기억이 잘 나요. 맞아요. 저희 르세라핌이 데뷔한 지 1년 좀 더 됐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 작년 5월에 데뷔했어요. 뭘 많이 많이 와 근데 진짜 데뷔. 바쁘셨구나. 많이 하셨네. 알아주신다. 그래서 저희 르세라핌도 10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멋진 그룹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들 되게 근데 무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업에 있어서 사실 프로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자세만 있으면 계속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흥미를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끼리 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밖에서 만나는 친구보다 멤버들이랑 거의 일도 하고 네. 밖에서 놀기도 하고 그냥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결국 오래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타 연예인 친구들 많이 사귀지 마세요. 처음 듣는 조언이에요. 저 여기서 여태까지 친구 사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 저희는 없거든요. 저희는 저희들끼리만 지내요. 그러니까 진짜 아 비결이 남다르군요. 멤버분들이랑 좀 많이 싸우나요? 어? 안 싸워요. 남자들 많이 싸워야지 더 친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는 진짜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근데 이쯤 되면 귀찮아서 싸우기도 싫어요. 맞아.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진짜 싸워서 듣볼 게 없어가지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멤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렇지. 절대 못 이겨요. 이 경험이랑 기억들을 다 가지고 제 연차 1년 차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와 다시 1년 차로 돌아가네. 아 근데 카이 선배님께도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그냥 후회가 없어서 똑같이 그냥 아 후회가 하겠다. 없대요? 경험들을 다 기억한 지 1년 차가 다시 된다면 저 후회가 없어요. 다시 1년 차로 돌아가도 똑같이? 네 똑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갔었어요. 아 그때는 안 갔을 때였어. 잘 지내시죠? 후회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예요? 뭐예요? 오 처음 들어보는데? 팬 분들과 소통을 아마 엑소엘 잘, 네 엑소엘 분들과 소통을 잘 못했던 게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좀 네. 해요. 그냥 단지 SNS를 약간 제가 좀 아 약간 거부했어요. SNS 빨리 개설을 하겠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봤어요 저 버블? 아 예. 네. 버블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시간 내서 한 마디 두 마디라도 걸어주면 그분들은 하루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대단한 선배예요. 너무 저도 오늘부터 하루에 두 개씩 올려요. 맞아요. 진짜 꼭 해봐요. 네, 쓸데없는 맞아요. 말이라도 다들 좋아해 줄 거예요. 맏형! 네. 맏형이시죠? 네. 막내 세훈 선배님 어떻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는 반대예요. 좀 막내한테 좀 예쁨을 받고 싶어요. 저희 그룹은 네. 막내가 탑이에요, 사실. 막내 원탑. 진짜요? 막내 원탑! 네. 막내요? 돈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네. 얼마나 우리가... 형들 특집. 서열이 거꾸로 됐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 완전 거꾸로 됐어요. 거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아이 근데 또 아니에요. 혹시 언니들 말 잘 안 들어요? 언니들 말이요? 그러니까 듣질 않아요? 아 보통 막내들은 다 이런가? 저희 막내는 귀를 닫거든요. 많이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냥 닫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못 들어요. 아까는 뭐 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록할 때 찬열이가 제스키 샀다. 제스키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추천드린다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위험해요. 아 그거 위험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왜 위험하지? 뭐가 위험하지? 야 제트스키는 위험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귀가 닫다가 이제는 진짜 다쳤어요 이제. 막내한테 잘해주세요. 시우인 선배님의 보물 네. 1호가 네. 2021년에 세훈 선배님께서 준 목걸이. 아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석이 형 선물. 오! 오! 금목걸이. 아직도요? 아 지금은 이제 음악 방송하는 주에는 집에 모셔놔요. 그러면 안 할 때는 맨날. 네.
네. 아직도 보면 1위예요 그게? 아, 그럼요.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네. 24K. 네. 그 되게 예쁜 금목걸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금목걸이에요. 네. 멋있다, 또 사줘야지. 네, 그리고 백현 선배님이 V이프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입부 장인이 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저 회사에서 자꾸 저한테 도입부를 줘가지고 춤을 잘 추는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 오디션 때 박수 쳤다고? 네. 박수 치고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어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저는 보컬 레슨도 다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신 이미지 트레이닝 원래 이미지 트레이닝 되게 중요해요. 내 체능은 이미지 트레이닝 그렇죠. 80% 처음에 완전 싹 잡아먹어야지 그렇죠, 사람들 맞아요. 끝까지 보잖아요. 네, 은채 씨는 만약 도입부를 맡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줘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한 번 시범 보여주세요 그럼. 소리가 안 소리 내야 돼요. 아니, 소리가 너무 하찮은데. 하크 해야 돼요. 하크. 네. 그렇죠. 아,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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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귀엽다. 그 시우미 선배님도 네. 네. 댄스 A B C 반 네. 중에 C. 반이었다고. 네? 시 반이요. 마지막 반. 네, 꼴찌 반이었죠. 네, 저도 꼴찌 반. 저도 백현이처럼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박수로 쳤거든요. 춤을 못 춰서. 근데 저는 A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너무 이게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꼴찌 반. 꼴찌 반에서 시작해서 꼴찌 반에서 끝났어요. 반전에 반전. 안 올려주더라고요. 와. 또 제가 공감을 너무 반가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찬열 선배님이 울보시라고. 아니야, 울보는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나마 멤버들이 제일 많은 정도. 네, 그거를 울보라고. 저도 울보예요. 저도 3월에 처음 팬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대성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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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약간 엔딩 때 아니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인트로. 끝나고 이제 엔딩 멘트 같은 거 할 때. 그쵸. 그렇게 눈물이 와요. 나더라고. 어떻게 눈물을 참아요? 그냥 웃어요. 싫어요. 왜요? 울음이 나면 울어야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우느라. 아. 항상. 그 F가 한 80-90% 정도. 네, 그래. 아, 그래? F. 나 지금 어떻게 말하려고 했는지 알아? 그럼 웃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데. 와, 눈물. 그럼 눈물도 없으신 편이에요? 눈물 있는데요. 네, 있죠, 진짜, 당연히. 진짜 잘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눈기 살기로 참아요. 이렇게 참아요, 진짜. 선배님들이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엄청 많은 엑스 분들이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진짜 신선하네요. 첫 번째 질문. 늙지 않는 오빠들, 전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30초 동안 얼굴 자랑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로. 30초 먼저 해라, 동안 먼저. 얼굴 자랑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 제가 지금 발에 너무 절어가지고.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얼굴 자랑 한번 할까요? 와, 얼굴 자랑 지금, 어떻게 해? 그냥 쳐다보고 눈싸움이나 하죠 그냥. 시작. 30. 아,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댓글이 있으실 텐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진짜 그래요? 찬열이가 버블로 보는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육성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아, 버블에서 했어? 네. 네. 육성으로 부탁한다고 여기 달렸어요. 네요.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아, 이런 느낌. 한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다음 질문은 각자 인터넷과 각종 SNS에 자기 이름 서치 얼마나 많이 하나요? 우리 엑소 언제는 사랑해! 본인 이름을 얼마나 검색하시는지. 저는 직캠을 많이 봐요. 모니터를 진짜 여러 번 해요. 난 직캠 무서워서 못 보겠던데. 왜요? 아, 그냥 내 자신을 보는 게 싫어요. 근데 그러면 이름 검색 안 해요? 아, 이름 검색은 하죠. 어떤 거 봐요, 지금? 그냥 사진 잘 나왔나. 그냥 별일 없나나.
저는 거의 매일 해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막 내한테 취했다가 아니라 저는 소통 때문에 많이 가요. 아. 내 이름을 검색해야 무슨 말들이 달리는지 아니까. 그 다음은 음악 방송에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챌린지를 진짜 많이 하죠. 그거 봤어요. 연습하는 그 영상에서 네. 요즘엔 챌린지 찍는데 그 정진이 거절할 거라고. 영수 어떻게 할 수 있어? 뭐를? 진짜 너 팬이래. 정말 정중하게 거절해야지. 진짜 죄송하다. 이따가 저기 끝나고 디오한테 가서 제발 해주세요. 제발 정중한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은 정중히 거절하시는 거야? 아 거절 안 할. 정중히 거절할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아 진짜요? 아 진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도 저희한테 막 챌린지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멤버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올 것이 왔다고. 올 것이 왔어요. 진짜 올 것이 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준비할 때도 그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음악 방송에서 매니저 형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멤버분들 저희 이제 챌린지 요청이 와가지고요 딱 그 얘기 듣는데 심장이 갑자기 막 빵빵빵빵 뛰더라고요. 진짜 이게 왜냐면 옛날엔 그런 게 진짜 없었으니까. 옛날엔 그냥 인사하러 그냥 CD 주러 오는 게 문화였었는데 그게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지금 은채아기 나이가 18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멤버들은 18살 때 가진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그리고 은채의 크림소다 챌린지와 엑소의 이쁘푸 언플기븐 챌린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18살 때 모였어요. 두 분은 연생이었잖아요. 저는 19살 때요. 형 너는? 형은 그랬단다. 형. 저는 그냥 사실 18살 때 기억이라고 하면 연습생이었을 때. 맞아, 연습생. 학교 끝나고 그냥 이제 맨날 회사 가서 연습을 빙자한 휴식을 하고 되게 재밌게 놀고 연습 끝나고 몰래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약간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저는 고2 때 형 노래대회 나갔잖아요. 회사 들어오려고. 네, 노래짱. 그건 별로 추억은 없고. 오케이. 나 고1 때 학교 친구들이랑 맨날 축구하고 노래방 가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그 자전거에 대한 멋이 취해 있었어요. 아무튼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겨울에 패딩 없이 자켓만 학교 자켓만 입고 마이 강북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딱 도착했을 때 그래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 저는 그냥 자그마한 뭔가 이상했던 나의 모습에 대한 회상 정도. 한겨울에. 한겨울에 패딩 없이 살았습니다. 끝. 그냥 끝이 끝나는 거. 챌린지 잘 부탁드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네. 어렵죠 이번에. 어렵지. 여러 번 찍어주실 거죠? 챌린지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왔을 때 저의 안무가 좀 뭐.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세상. 네. 어려워서 어제 남아서 연습했어요. 와. 걱정됐어요 걱정. 한 번만 찍고 끝내실까 봐. 제일 잘 나온 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16번째 일기 2023년 7월 14일 오늘은 엑소의 시우민, 찬열, 백현 선배님이 스타일기에 와주셨다. 오랜만에 너무 떨렸는데 재밌고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엑소 선배님 최고! 크림소다 짱!